멋진 대포 발사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은 컨트롤 보드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멘탈을 잃어버리고 50일 기간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호신 디자인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고증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애니공 모터를 사용하여 기어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곳 양쪽에는 1mm 플라스틱으로 보강해 주었습니다. 기어박스를 적착 후 탱크 내부가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고정해 주었습니다. 비록 컨트롤 보드는 태웠지만 다른 기능은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컨트롤 보드 스위치 장착해 주었습니다. 약 18mm 정도 사이즈의 스피커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소리의 품질은 소리만 나타난다. 기어박스 위에 양면 테이프로 부착합니다. 포탑 회전이 잘 되도록 원형 링을 끼웠습니다. 링은 1mm 두께 3D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포탑에 링을 끼운 상태에서 탱크 상판에 조립합니다. 터렛 기어는 3D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언제든지 분리와 조립이 가능합니다. 포탑에 링을 끼웠기 때문에 회전이 잘 됩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호신 상하 작동은 애니공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포탑이 360도 회전할 수 있도록 슬림링을 만들었습니다. 2mm 샤프트와 3mm 프라파이프 베어링으로 제작했습니다. 호신 모터를 장착하고 핀으로 고정합니다. 슬림링을 고정할 차례입니다. 포탑의 회전이 잘 됩니다. 탱크 승무원입니다. 터렛 기어 애니공 모터를 접착합니다. 포탑 회전 테스트.
360도 회전하는 복합. 좌석으로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열리지 않아요. 인도기를 사용해서 절단합니다. 이 작업은 파손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포탄이 스쳐 지나간 효과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인도기로 작업한 곳에 리포트 의상하여 구부리거나 절단합니다. 탱크의 파손 효과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색에 사용할 주요 컬러입니다. 도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냥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할까요? 섭외에서 작업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미국 004 하나 컬러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도색은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컬러를 도색 완료하고 조립 완료 영상입니다. 쓴 철가루를 수집합니다. 순간 접착제를 발라줍니다. 수집한 철가루를 접착제가 도포된 곳에 뿌려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합니다.
포탑충연의 접착제를 바릅니다. 철가루를 뿌려줍니다. 병의 용액은 철을 부식시켜주는 것. 붓을 사용해서 철가루에 바릅니다. 포탑 측면에도 부식 용액을 바릅니다. 성냥 가루를 만들어요. 성냥 가루를 포탑 측면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불을 붙일 겁니다. 다음 영상은 완성된 탱크 T3485 주행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